브로콜리를 오픈을 할 건데 미역 솥밥이랑 미역국이랑 이런 거 해먹으려고 샀어요. 근데 딱 30g이어서 완전 조그맣더군요. 쪽파, 오이. 오이 왜 이렇게 커? 통밀 파스타. 요거는 저번에 사 먹겠다고 했던 비비드 키친의 저칼로리 비빔장. 체다 치즈. 요거는 낫또인데 제가 옛날에 낫또 먹었을 때는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근데 낫또도 이제 좀 나이 먹어서 먹으면 좀 맛있지 않을까 해서 사봤습니다. 요거는 한 끼 당근. 1인 가구에게 딱 맞는 하나. 그리고 라라스의 초코 모나카를 시켜봤습니다. 원래 생우유 모나카를 잘 먹었었는데 초코 모나카랑 팥 모나카가 나왔더라고요. 냉동실 자리가 별로 없어서 얘부터 사봤어요. 메밀면. 여름이니까 메밀 소바랑 들기름 막국수랑 이런 거 해먹으려고 사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마켓 관리하고. 그리고 꼬마 낫또 하나 먹고 냉장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양이 진짜 조그맣구나. 와. 이게 끈끈이가 많이 생길수록 좋다고 해가지고. 나쁘지는 않은데 맛있게 먹을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미역을 불려가지고 미역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잘려져서 나오는 거라서 그냥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양은 그냥 대충 30g이니까 반은 넣을까요? 이 정도는 해야지. 원래 케이크를 먹고 있을까 했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영양제들, 맛있는 영양제를 먹어서 이 허기짐을 좀 달래놓으려고. 이거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라고 그 요즘에 또 핫한 영양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원래 뭐 타서 먹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얘는 젤리 형태로 나와있어가지고 요즘 잘 먹어주고 있어요. 되게 맛있거든요. 약간 시큼한 맛이긴 한데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 안에 이만큼 많거든요? 안 나와. 영양제도 무조건 맛있어야지 먹는 사람으로서 얘 맛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닥터 브라이언 비타민 C, N, D. 얘는 이렇게 복숭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복숭아 맛이 나요. 그리고 설탕 같은 게 이렇게 묻혀져 있어서 이거 3개 먹는데 28칼로리나 해. 하지만 영양제니까. 콜라겐도 포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먹으면 너무 비려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보통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석류 맛이에요. 제가 아몬드 브리즈 진짜 잘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또 카카오톡 톡딜이 떠가지고 언스위트,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로 생각보다 라떼 마시고 우유로 마시고 막 다양하게 타 마시고 섞어 마시고 이러다 보면은 금방 먹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12월달까지이기 때문에 넉넉할 것 같아요. 이렇게 멸균팩에 담겨져 오고요. 하나는 넣어놓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 아래 창고 같은 데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짜주고 양이 많긴 많네. 요즘에 참치를 아주 많이 먹고 있어요. 이거 참치도 좀 지방 다운되어 있는 거? 그런 걸로 시켰거든요. 참치기름 조금만 따라내고 여기에 기름 조금 붓고.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전에 자취 살린 꿀템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거 쏙쏙 잘 빠지는 아이스 큐브라 돼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거 실리콘 부분은 쏙쏙 들어가는데 이 다진 마늘이 차 있으면은 그렇게 잘 빠지진 않아요. 어, 빠진다 빠진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도 되는 거야? 아 이거 미역국만 온종일 먹겠는데? 이거는 엄마가 이런 요리해 먹을 때 넣으면은
맛있다고 준 연두거든요. 한 스푼? 얼추 나오는데? 참치가 너무 많은가? 건더기가 굉장히 많은 미역국이 되었습니다. 미역 소금에다가 하지 말걸. 짜다. 쌀이 200, 200에서 400이니까 얘네들도 한 400 정도 되면 되거든요. 그냥 한번 먹을 때 골고루 먹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한 600 정도 되니까 1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이모가 케이크 나눠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가득 채워오셨는데 다 먹고 이만큼 남았어요. 오늘 마저 이거 먹고 그리고 먹으면 또 졸릴 테니까 커피 좀 수혈하고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좋아하던 수분 유리컵이 있었는데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깨졌어요. 요거에다가 그냥 타먹어야 되는데 확실히 빨대가 없으니까 좀 불편해. 저녁은 원래 들기름맛 국수를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케이크도 먹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느끼해서 그냥 막국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 100% 메밀면으로 되어 있는 요거 사용해가지고 삶고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잠시만, 제가 이거 샀잖아요. 저칼로리 비빔장. 요거 맛 똑같지 않을까?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될 것 같은데? 읽어보니까 여기 이미 뭐 제가 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식초, 사과, 퓨레, 양조간장, 천일염, 양파, 고춧가루, 파인애플 퓨레, 마늘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제가 넣으려고 한 게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그냥 해도 되겠는데? 여기에 약간 매실액 살짝 넣어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위에 고명으로 올릴 오이를 세척을 해놓겠습니다. 뭔가 이 비빔국수에 양파가 살짝 소스에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서 양파도 썰으려고요. 이거 똥똥똥똥.
이 오이까지 들어갔다간 너무 많아질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이 너무 그릇이 작은가? 그래서 큰 걸 사야 되나? 괜찮은데? 배추 세척하는 거는 너무 말들이 많아가지고 식초물에다가 너무 오래 담궈놓으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양배추 그렇게 세척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어디는 농약 많이 뿌려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여기 세정제에다가 세정제 품 물에다가 살짝만 씻으면 뭐 일찍 죽지는 않겠죠 뭐. 벌써 옥화를 다시 갈아야 되나? 옥화를 이렇게 담았는데 아직 요만큼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까진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얘는 냉장 보관하고 요것만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이는 무시해주세요. 이렇게 식재료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공간이 냉장고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겹쳐서 놔뒀어요. 상추랑 깻잎이랑 케일 막 이런 거 그리고 오이랑 당근, 쪽파, 양배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샀을 때 손질을 같이 해놔야지 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정리가 좀 쉽고 하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점. 오늘도 하루가 벌써 다 갔어요. 이런 거 했는데. 이거는 나름 채반이 있는 그런 채반 트레이가 있는 거에다가 넣었는데 그래도 좀 오래 보관하려고 키친타월도 깔아놨습니다. 진짜 너무 꽉 차있는 거 아니냐고. 좀 양을 적게 해야겠어. 통밀빵 두 개는 오븐레인지에다가 돌려놓고 원래 그냥 햄을 넣는데 저는 닭가슴살 햄 이용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얇아서 근데 잘 찢겨. 마켓컬리에서 구매할 때는 국내 닭가슴살 햄 쓰고 있고 쿠팡에서 구매할 때 같이 사면은 이 건강하다? 요거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남은 건 다 먹을래요. 저당 머스타드. 저당 케첩. 걸면 이제 부어놨던 요거트가 그릭 요거트가 되어 있고 아래에
유청이 있거든요? 요 유청으로 라시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서 유청 한 요 정도에 우유 부어가지고 만들면 되거든요? 오늘은 망고 라시. 마이노멀 알룰로스 시럽 넣고 좀 부어주고 조금 동물빵이라 좀 잘 안 잘리긴 하는데 약간 부셔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오늘 거 되게 안 잘려졌다. 너무 좋은 거지. 테라스에서 후식으로 마라수이 초코모나카 반쪽만 먹을게요. 이거 다 먹으면은 조금 양심에 찔릴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약간 녹았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배송을 시켰더니 아무리 드라이 아이스랑 같이 오더라도 좀 녹나 봐요. 큰일 났다. 힝! 이렇게 돼버렸어. 약간 비주얼이 좀 그런데? 딱 반만 잘라가지고 나머지는 다시 얼려놓을게요. 그리고 또 에어프라이에 살짝 돌려먹으면 맛있는데 지금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냥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코는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순우유, 생우유? 그 모나카가 진짜 맛있긴 해요. 이제 김밥을 해먹으려고 밥 어제 해놓은 거 데워놨고요. 요거는 조금 식혀줘야 되는 거고 그동안 오이랑 당근이랑 이런 재료들을 준비를 해볼게요. 어우! 얼떡없이 어우 당근 채칼 하나 사야겠는데? 얼얼하게 남은 이렇게 넣고 여기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긁어서 빼줍니다. 숫돌을 사야겠는데? 이런 건 진짜 그냥 흰쌀밥을 해야지 제일 맛있긴 한데. 참치캔은 반만 쓰겠습니다. 참치 올리기 전에 깻잎. 시들시들해져가는 애들 위주로. 네, 당근을 제 환장. 다 터져버린 저의 김밥과 어제 다 남은 미역국 데워왔고요. 아니 이 뭔데 이거 너무 많이 넣나? 아무튼 양 조절 실패.
이만큼이랑 피넛버터랑. 이거는 에피타이저. 오, 택배가. 향수 시킨 게 왔어요. 색칼. 그리고 칼갈이. 김밥 사면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쿠팡에서. 여기에 1번, 2번, 3번 순서대로 갈아주고 여기는 가위갈이가 있어요. 좀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미끄럼 방지 패드도 있네요. 미끄러지는디? 그리고 이 책칼은 사실 고민이 좀 많았는데 뭔가 기능이 다양하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를 구매를 했거든요. 6개의 칼날이 있고 감자칼도 포함이 되어 있대요. 가늠 평쓸기, 붉은 평쓸기, 물결 모양 평쓸기, 가늠 채쓸기, 굵은 채쓸기, 강판 이렇게. 연보랏빛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여기 보관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필요한 걸로 바꿔 껴가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하면은 어디다 넣으라고. 여기에 감자를 탁 껴놓고 얘로 고정을 이렇게 탁 시켜놓은 다음에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그냥 한번 다음 요리 때 써먹어볼게요. 그리고 미역국을 마저 데웠습니다. 오늘 먹으려고요. 마무리해서 먹어야지. 오늘은 열무김치랑 야심차게 아예 대왕 김밥을 싸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재료들을 꺼내놨고 이거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볶으려고요. 밥에다가도 참기름간 살짝, 소금은 따로 치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깻잎, 계란 수북, 후추 소금 살짝. 이것도 많아 보이는. 계란이 식어야지 잘 잘린다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시간이 없는 걸. 출근해야 돼. 5번 뒤? 벌어지지마, 벌어지지마. 무한 짓이야. 이 옳지 않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아, 나 이거 도시락 싸가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아주 존맛 탱구리 이 숯불 데리야끼 양념 닭꼬치. 이거 노브랜드 거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딱 두 개만 야식으로 먹을게요. 맥주에 안주로. 오늘의 야식 맥주 간맥과 닭꼬치. 그리고 다 먹었을 때 조금 배고프면 이 프로틴 칩도 먹으려고 이렇게 꺼내놨고요. 어니언 렌치 맛으로 짭조름하게. 퇴근 친구는 해리포터입니다. 주기적으로 1편부터 다시 정주행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까먹기 때문에.